네, 맞아요. 자리아 궁은 먹기가 힘들어요. 조금 자리아 유저분들 거는 특히 먹기가 힘든 게그 이유가 뭐냐면, 전, 근데 난왜 자리아 유저인데 궁을 그렇게 많이 먹히지? 하여튼, 상대 매트리스를 의식해서 디바가 터지면 쓰거나 매트리스가 꺼진 타이밍에 쓰기 때문에 먹기가 힘든데, 상대 디바가 내가 자리할 때 나를 의식하고 있는 거랑 아닌 거랑 궁각이 천지 차이로 바뀌어요. 상대 디바가 저를 마크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5인궁, 6인궁 꼽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매트리스로 나를 조금만 의식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자탄 먹힐 거라는 그런 뭔가 두려움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궁각을 조금 더 신중히 보게 돼서 잘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제 조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조합인지, 그럼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디바, 윈스턴, 정크랩, 맥크리.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합이에요. 윈스턴 디바가 들어갔을 때 마무리해줄 겐지나 트레이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맥크리 정크랩이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들어오는 거를 제냐타님께 탱커 위주로, 들어오는 탱커나 아니면 물로 오는 딜러들 위주로 부조화를 걸면서 우리 팀 죽지 않게 케어하면서 폭딜을 넣어주는 거? 그게 조금 더 좋은 플레이일 것 같아요. 맥크리 정크랩이다 보니까. 사하, 사하. 저 아까 얘기했던 문제점은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에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또다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일단 고지대에 포지션 잡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이렇게 앞에서 나가 있는 것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팀보이스 부분에서도 피드백을 원하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상황에서는 일단 빼자고 하는 게 좋아요. 팀원이 일단 한명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빼서 정크랩이 최대한 합류해서 같이 한타를 할수 있도록 완전히 빼서 다 같이 뭉쳐서 한번더두 칸을 주더라도 6대6 한타를 하자는 게 되게 좋은 오더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저 정크랩을 살리고 싶으면 다 같이 들어가자는데 그건 좀 무모한 행동 같고요. 어쨌든 일단은 쭉 빠져서 네, 두칸 정도 주고 6대6 한타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내보는 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왼쪽 위에 벤치부터 챔피언에게 빠졌어요. 바퀴. 파르시 돌아요, 파르시. 이런 거 좋죠. 바로 파르시 발견해주고 그거 뭐 얘기해주면서 바로 마크해주러 가는 거. 네, 확인. 메르시 먼저 부조화 걸게요. 메르시 먼저. 그런 거 좋았죠. 방금도 파라를 보고 계시다가 메르시 먼저 보자는 오더 나오니까 바로 포커싱 바꿔준 거. 이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는 조금 위험한 플레이겠죠? 팀원들한테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같이 들어가요?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팀원이 돌진 조합도 아닌 상황에서 혼자 들어가면은 메카가 터질 위기에 되게 자주 처해요. 안 돼, 우리 기반이 이렇게 커졌어. 터지면은 이제 메카 없는 한타가 시작될 수 있겠죠? 아, 카라, 진짜. 카라 피해야 된다. 이번 턴에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거의 99% 디바의 실수예요. 저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타 이긴 것 같다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역으로 제 메카가 터져서 송 하나로 시작하는 한타. 저도 되게 이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예요. 까비, 까비. 디바 들어온다. 디바 부조화. 확인. 반피. 디바 나온. 아이고, 리퍼 나왔어요. 리퍼 왼쪽 건물. 그니까, 상대가 리퍼가 나온 상황에서 디바가 메카가 없다 보니까 윈스턴이 되게 쉽게 녹아버리죠. 우리 그냥 다 부조화 먹었어요. 오케이, 라인 유저 습관 확인. 리퍼 필, 리퍼 망령 받았고. 리퍼 케어 받고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아싸리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메카를 엄청 빨리 채워서 타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냥 송 하나가 죽어서 바로 부활시켜서 메카를 타는 게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이렇게 송 하나 권총 쏘고 있으면은 팀원들은 지금 5.5대6 한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에 송 하나? 대하타 송 하나? 부자 덩크리시 먹었고? 이렇게 자기가 마크해줘야 할 파라를 보러 가주는 게 되게 좋은 플레이긴 하죠. 근데 지금 리퍼를 잡긴 했는데 리퍼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리퍼도 조금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디바 입장에서는. 윈스턴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디바는 윈스턴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윈스턴과 함께 다니는 게 1순위 중한 1순위가 될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석양. 아까 전 라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상대 궁극기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 매크리 석양 나올 때 됐었고, 이제 파라궁도 나올 때 됐었고, 리퍼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극기가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의식하고 있었으면은, 물론 포지션상 못 막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있었으면 막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팀원들한테 반응해서 케어해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경, 비서경, 아이고, 까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온 것들을 조금 정리해놓고 가자면은, 이긴 한타에서 혼자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기. 메카 터짐 주의. 방금 나온 건 궁극기 예측 기전 피드백이었고요. 7번. 이제 윈디일 때는 윈스턴과 함께 다니기. 네. 리퍼 피해있는데, 아이쿠. 아깝다. 에이, 먹히겠다. 비비기만 할까요? 이건 근데 매크리가 석양각을 잘 봐서 어쩔 수 없이 밀리는 한타였죠. 네, 비비세요, 비비세요. 그래도 된다? 혹시 안될것 같은데? 아, 윈스턴 죽었구나. 네, 빼요. 우리 매크리 너무 나갔다. 오케이, 확인! 리퍼 뒤, 리퍼 뒤. 리퍼 2층, 리퍼 2층. 내려왔어요. 이런 판은 근데 지금 디바가 봐줘야 될게 되게 많아요. 리퍼도 있죠. 우리 팀엔 윈스턴도 케어해야 되죠. 상대 매크리 파라도 있죠. 저도 이런 상대가 이런 조합이 나왔을 때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퍼부 좋아? 파밍? 아, 뒤에 파라. 내리시다운, 내리시다운. 나이스. 근데 일단은 되게 지금 파라를 봐주는 플레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뒤에 파라 있어요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브리핑? 그게 팀원들한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힐러진들 물리는 거, 포지션 잡는 거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바도 좋아. 처음에 말씀하신 오더대로 디바 같이 부조화 걸고 오더에서 터트린 건 좋았죠. 맥크리 다운. 이파도 좋아. 방금도 리퍼 궁을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궁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도 매트리스를 되게 잘 켜주시긴 했는데, 리퍼 궁 소리 듣자마자.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미리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더 빨리 켜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리퍼 막는 중, 막는 중. 리퍼 다운, 리퍼 다운. 그러니까 저 0.1초 차이가 팀원들 한두 명 죽고 파라궁에 반응할 때도 그래요. 생각하고 반응했을 때는 팀원 한 명도 안 죽을 거,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듣고 반응하면은 팀원들 이미 한두 명 죽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송아 잘라요, 송아 잘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에임이나 어떠한 반응 속도 같은 피지컬적인 부분은 구마구마님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송아나 부수할 거예요? 오른쪽 깨졌어요? 디바 부수할. 디바 반피. 디바 메카펑. 나이스. 나이스. 파라, 파라 왼쪽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처럼 계속 이 스킬이 낭비가 되고 있죠. 윤서님 안녕. 까비.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가까이 파르시가 있는데, 멀리에 있는 친구한테 계속 이 스킬을 써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왼쪽 리퍼 사운드?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의 피지컬을 너무 지금 믿으시는 거죠. 왼쪽에 파라. 내 피지컬로는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팁이 뭐냐면, 지금 듀오분이 힐러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조화 브리핑이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거에다 이 스킬 쓰잖아요. 그럼 200딜 들어갈 게 300딜 넣어서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조금만 뺄까요? 그런 게 되게 네. 소소한 듀오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마이크까지 되는 듀오의 장점.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거 합. 지난번 올라온 유튜브에도 올라왔고, 피드백했던 민트라떼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로가 듀오면은 같이 일단 듀오부터 합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마이크가 되는 상황에서. 근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느끼는 게 솔큐인 느낌? 솔큐에서 만난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아, 네. 네. 오른쪽. 봐봐요. 반응 속도는 되게 좋아요. 구마구마님 여기서 혹시 매크리 석양 예측하고 계셨어요? 매크리 저기서 올지 생각도 못하고, 궁극기도 예상 못했을 텐데,
들리자마자 확 돌아가서 하는 게 피지컬은 진짜 17살, 16살 급식들 안 부러운 피지컬인 것 같습니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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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아이고. 아, 석양 각이라고 브리핑 들었어요. 오케이, 확인. 디바 먼저 붙어와. 어, 뒤에, 뒤에. 브리핑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뒤에, 뒤에 파라시. 이 다리 파라시. 아, 이게 참. 아이고, 나 죽었다. 파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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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필. 지금도 중요한 거.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민트 초코라떼님께서, 야타님께서 파라피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 볼게요. 디바랑 지금 소개팅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파라한테 팀원들이 사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직 거의 안 먹혔거든요. 탱커 다 살아있어. 리퍼다. 나이스 리퍼. 아, 파라프리딜, 파라프리딜. 파라프리딜을 지금 브리핑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파라를 봐줄 수 있는 건 일단 1순위가 디바예요. 팀원, 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브리핑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파라를 바로 봐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상인, 상인. 리퍼 다운. 나이스. 맥카퍼. 나이스. 리퍼, 리퍼 제발, 리퍼 제발. 지금도 리퍼필이라는 오더가 나왔으면 리퍼를 먼저 찾아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거에 팀원들이 안 때려주고 있잖아요. 부조화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야타님도 같이 리퍼 부조화 걸어주고 필부터 마무리해주는 거. 우리 쪽에 있단 소리잖아요. 리퍼는 일단 멀리 없고. 리퍼 2층. 감사합니다. 리퍼 보는 중. 확인. 제가 타봐. 사라 부조화. 확인. 자, 이렇게 리퍼를 보러 와줬죠, 결국. 조금 늦긴 해줬지만 오긴 와줬어요. 아, 뭐야.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도망가. 네. 정면 맥크리 리퍼. 초필. 감사합니다, 메르시. 리퍼 오른쪽 돌아요. 네. 이런 오더든 되게 이런 브리핑 좋죠. 리퍼 오른쪽 돈다. 그럼 이제 디바는 약간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계속 고지대. 그러니까 디바가 이렇게 정면에 있으면은 상대편도 딜하기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만 보면 되거든요. 거점. 근데 상대의 에임을 흔들어 주려면 이런데 고지대에서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파라를 마킹하러 바로 가기도 쉽고 회전 초밥 돌고 오는 2층으로 도는 그리고 뒤로 도는 리퍼도 바로 뛰어가 주기 쉽겠죠. 고지대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리퍼궁 또 돌 거다. 리퍼궁 돈다는 브리핑 나왔으면 리퍼궁 의식해주고요. 세아타필. 아, 왠. 디바 부조화. 오른쪽에 맥크 있다. 아, 네. 오른쪽. 상에 막는 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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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좋았죠. 석양 보자마자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여기서 간단한 디바 팁을 드리자면 석양은 키자마자 팀원을 우리 팀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팀이 피일이 아닌 이상. 그러면 석양을 완벽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팁이 뭐냐면 제가 자주 하는 플레이 중 하나인데 한 1초? 0.5초에서 1초 있다가 매트리스를 켜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딜을 하거나 상대가 그러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매트리스로 상대 석양을 못 땡기게 할 수 있고 땡겨도 막을 수 있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동태기야, 싸우자. 나이스. 리퍼 막는 중, 막는 중. 맞죠? 리퍼 탑. 오! 메카가 친숙했나요? 저 메카가 본인 메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불가능한 걸 알지만서도, 듀오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나이스. 여기서 중요한 거 메카 터졌고 우리 한타가 이겨가는 상황인 것 같잖아요, 그죠? 정리되고 그러면은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빨리 메카를 타는 거, 자살을 하러 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 궁이 별로 안 찾아 있으니까 그냥 집 가서 다른 영웅으로 바꿨다 다시 디바로 바꿔서 메카를 타고 오던가. 디바 메카 나온. 송하나 아껴잡아요, 아껴잡아요. 여기까지도 기회가 있었어요 판단할. 왜냐하면 상대 송하나가 이제 죽어가고 있고. 나이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조금만 잘하면 이런 브리핑이 나왔을 거예요. 상대 지금 송하나예요? 맞아주지 말고 숨어 있다가 6명 다 모이면은 송하나일 때 덮칩시다.
그러면 또 아까 1거점과 같은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팀원들은 메카 없는 송하나와 함께 한타를 시작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상대가 그런 걸 신경을 못 썼는지 조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맞아줘요. 조금씩. 그럼 이제 메카를 타는 한타를 할 수 있긴 한데 조금만 상대가 신경 썼으면 이거는 되게 위험한 한타가 됐을 것 같아요. 자살은 절대 싫으면은 그 거점으로 가서 다른 영웅으로 했다가 디바로 다시 타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쪽 어디가 라인 나오긴 했죠. 메카부터 봐요. 메카부터 웬만하면. 네. 왼쪽에 파르시. 아, 나 자리 잡는 중. 어쨌든 잘 탔죠. 타고 시작하긴 했죠.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팁 중에 하나가 상대 라인이 나왔으면은 바람의 상처 막아주면 되게 좋아요. 계속 그냥 바람의 상처는 내가 다 먹는다, 폭식한다라는 생각으로. 구마구마님도 라인 유저여서 혹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대 디바 나왔을 때 내 바람의 상처 막는 디바만큼 미운 디바가 없어요. 궁극기 차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라인이. 디바 메카다운, 디바 메카다운. 정면. 그죠, 석양 바로 또 켜버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아까 피드백했던. 네, 석양을 켰을 때 매트리스를 바로 키기 때문에 또 매트리스가 좀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트리스는 끝나서 석양이 프리하게 나오고. 나 이거 빠진 줄 알았다. 네피컨. 저 라인 뭐 아니야? 라인 2층. 확인. 라인 2층. 라인 2층. 라인 딸픽. 아, 라인 킬. 라인 다운. 라인 네, 어찌됐든 저찌됐든 또 위험한 타이밍을 한 번 더 넘겼네요. 네. 두 번 정도 남았어요? 네. 그니까 지금 계속 그냥 습관처럼 거점에 계신데, 이럴 때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좋아요. 미리 지금 시프트를 써서 나가 있으면은, 상대방 들어오는 거 견제하다가 시프트로 도망 올 수도 있고, 시프트 쿨이 다시 돌기 때문에. 약간 그런 포지션을 미리미리 잡는 게 윈디 조합의 핵심이에요. 저희 정토공이랑 맥크린님 공. 누구 돈데? 네. 왼쪽 오른쪽? 모르겠어. 채팅만 본 거. 오른쪽 같아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돈다는 오더가 나왔으면 이렇게 바로 바주로 바로 온 거. 아까랑 다르게 지금은 오른쪽에 누구 돈다 하니까 이렇게 디바가 와줬죠. 되게 좋습니다. 일단 브리핑에 집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방금 같은 경우도 라인 화강 같은 건 먹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 확인. 그리고 매트리스는 조금 아껴주는 게 최대한 좋아요. 상대가 저런 조합일 때 특히나 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트리스를 켜도 다시 금방 채워서 빵빵하게 쓸 수 있었는데, 요즘 매트리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상대의 핵심 스킬 한번 막아주는 거, 상대의 핵심 궁극기 한번 끊어주는 거, 그리고 상대 한탄창 한번 딱 끊어주는 거, 그 정도로. 하나만 왼쪽 뒤바. 안녕하세요, 주모뽕미오님 어서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디바 커. 지금 같은 경우도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 파라님이나 뭐 맥크리, 리퍼 등등등 딜러들이 궁을 쓸 때, 딜러분들 궁 쓰기 전에 한 번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매트리스를 케어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맥크리님이 석양을 땡길 때 맥크리님 쪽으로 매트리스를 켜줬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석양을 땡길 수 있습니다. 나이스. 메르시 딜. 오케이, 메르시 다운. 아이고, 난 못 살리나? 아, 위에 파라. 아, 내가 죽었어. 파라 다운. 나이스. 디바 이템. 디바. 적 궁극기 뿐만 아니라 팀원, 딜러들 궁극기 브리핑 받고 매트리스. 리스예요, 릭스예요. 켜주기. 디바 다운. 디바 궁 써고. 확인. 정면 오케이. 손을. 나이스. 성화 바론이요. 나이스 메르시님. 네, 크리커. 정면에 라인. 라인. 봐. 라인 필 커. 라인 봐요. 라인 봐요. 디바 궁 쓸게. 라인 볼 거야. 맥크리 어디야? 라인컵. 나이스. 됐죠?
아까 일리오스에서 바닥으로 던진 공부다 이렇게 위로 던져주면은 지금도 아까처럼 바닥에 썼으면은 여기 있는 1층에 있는 애들한테밖에 딜이 안 들어가는데 공중으로 던져주면 여기 있는 애들도 디바의 각폭의 위험에 노출되죠. 나이스 나이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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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바 필 디바 다운 메르시 거점에 나이스 나이스 어쨌든 조금 아쉬웠던 여러 판단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금 피지컬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커. 토끼가 누우면 눈바니 자리야 있어요. 자리야 자리야 세트. 저 한조 있어요. 네. 한조 위치 지금. 한조 저 위에 있었는데 아까. 위에 위도를 안 있어. 네, 저거 없어요. 나이스 토르커. 일단은 지금 상대 위도우 토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터졌다고도 볼 수 있는 조합이긴 한데 일단은 이런 조합에서 봐줘야 될 거는 뭐 토르 포탑 파괴해주는 것도 되게 좋고 방금처럼 위도우 앞에다가 한 방 한 방씩 매트리스 켜주는 것도 되게 좋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토르 살았어요? 네. 갑시다. 아 위도우한테 죽였다. 위도우 위치 버리 거기 혼자 위도우 여기 위에 저기 궁 아무도 안 썼으니까 빵빠에 뚫었으면 좋겠다. 상대 위도우랑 리퍼 아리아에다 같이 조심하면 될것 같아. 위도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확인? 그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브리핑이었던 것 같아요. 위도우가 있을 때 정면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돌아서 좋은 포지션으로 숨어서 한 번에 덮치려고 하는 거. 정면으로 가게 되니 브리핑했다. 들어갈 때 말씀 주세요. 집안이 빠져요 살짝. 네. 위도우 다운. 나이스. 공 한번 날릴게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중요했던 거 방금 팀원이 위도우를 잘라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대 자리아 자탄이랑 리퍼만 디바가 확실히 마크해주면은 조금 더 안정지향적으로 밀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도박수라면 도박수 큰 기대치를 갖는 플레이를 하는 것도 뭐 좋았을 수도 있죠. 야 자리아 붙었다. 나이스 리트. 자리아 뒤에서 쫓아와요.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 힐러진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일단은 리퍼 총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리퍼부터 마크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일단은 디바는 팀원들을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때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케이. 나이스 토르비언 초고열이야 조심. 리퍼 막는 중 막는 중 막는 중. 나이스 나이스 대박. 나 이거 죽는 줄 알았다. 위도 왼쪽에 리퍼 포커 시작할게요. 리퍼다. 나이스 리퍼 포커. 오케이 위도. 포르 포커. 오케이. 포르 포커. 포커. 오케이 위도. 위도 딜. 확인. 나이스. 어쨌든 조금 이렇게 뭐 리퍼 궁에 대한 반응성도도 좋았고 이래저래 팀원 딜러분들도 이렇게 상대 힐러 잘 잘라주고 해서 밀긴 밀었네요.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피드백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